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간이었죠. 앨리스는 이제 아버님께서 여쭤보셨으니까 그 영화에 대한 마지막에 둘이 성냥 깎기를 하고 노는 데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세상은 굉장히 그러니까 신비한 것들로 가득한데 그걸 우리가 잊어버린 거다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바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식상한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러한 뭔가 새로운 세계를 찾아가는 기분으로 살자라는 의미가 좀 담겨있는 이름으로 갔고요. 일단 그 토끼가 아까 여쭤보신 분이 있었는데 동심에서는 그 토끼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약간 몰활론적인 심정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토끼를 따라가는 내용이라서 그 모티브를 따와서 앨리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실제로는 그 고양이 이름이 앨리스라고 카페에 네. 정확히 뜨더라고요. 네, 고양이 이름도 앨리스고 굉장히 앨리스에 대한 애착이 많으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또 좀 궁금했던 점이 여기 대단히 많은 그 뭐 종교도 아니고 어떤 무속신앙?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그 뭐죠? 관리인 그 집에 가니까 또 그 주인은 여자 주인은 되게 불교 그 연꽃을 또 만들고 있는데 또 갈 때는 또 성경책 찾으러 또 들어갔다 나오고 뭐 굉장히 다양한 법신론적인 네, 그런 세계관이 있더라고요. 감독님이 좀 의도하신 바가 있는지 뭐 종교적인 것 아니면 어떤 신이나 우주관 그러니까 제가 약간 배우들의 연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때 늘 죄송한 게 이런 캐릭터가 있어요.